봄이 오니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오늘은 정원을 풍성히 누리는 일상 나눌게요. 산딸나무도 꽃이 피고 서부 해당화도 만개하고 안개나무도 새싹이 돋고 수국도 꽃을 피울 준비를 해요. 사과나무도 꽃을 피웠어요. 요즘은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마당에 쑥이 많이 나서 사랑이란 쑥 털털이해요. 엄마 간만 되잖아. 나는 안 돼. 그러네. 그럼 섞을 때 도와줘야겠다. 부재료는 좋아하는 거 넣으시면 돼요. 저는 대추, 감말랭이, 밤 넣었어요. 쑥은 맨 끝에 이렇게 씻어주세요. 키가 있어야 쌀이 잘 묻거든요. 자. 어유 잘했네. 그 다음에 물기가 있는 쑥을 넣어주세요. 아유 잘했네. 섞어줄 끝. 이제 섞는 게요? 들도는? 아니 엄마는 이렇게 쌀이 덜 있는 게 맛있더라고. 맛있겠지? 아니 그리고 넣어주세요. 한 통 넣어줄게요. 얘가 깨끗해. 끝! 이만큼만! 예! 지금 슬라우드! 유연나! 10분 정도 쪄주세요. 에요. 멜로디랑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엄마 맛있겠지? 응. 웬일이야. 맛있겠지. 아빠 이거 엄청 좋아해서 아빠 혼자 다 먹어야 돼 이거. 자, 맛있게 먹습니다. 아, 맛있게 드세요. 진주는 미안. 이거 어떡해. 너무 맛있겠지? 응. 건강에도 되게 좋아. 엄마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셨어. 쑥 털털이는 추억의 맛이죠. 옐로티랑 조합이 너무 맛있어서 매일 떡을 찌고 있어요. 감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제 안 뜨겁네요, 옐로티. 옐로티랑 이 쑥 털털이 조합이 최고야. 내조치나 떡떡이나 사과가 살펴. 봄바람을 맞으며 정원에서 먹으니 더 맛있어요. 먹었으니 숨바꼭질 해야죠. 열 엄마 찾으러 간다. 우리 딸 어디 숨었는지 보이시나요? 정원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예요. 스프링쿨러를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분수쇼가 따로 없네요. 아이를 자연 속에서 키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요즘 하랑이가 베이글에 빠졌어요. 초간단 아침이지만 건강한 주스가 있어서 엄마 마음은 든든하답니다. 맛있는 배도라지입니다. 자, 배도라지. 요새 감기가 돌아서 배도라지 꼭 먹이고 보내요. 파티할 때 사용해도 참 좋더라고요. 텃밭에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이 채로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자라는 거 있죠. 도토리 묵 하려고요. 싱싱한 유기농 야채를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다니 이 자체가 힐링이에요. 콩탕은 진짜 담백하게 끓인 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맛있죠? 이건 뭐야? 대박. 어머 위아래 칸으로? 세상에. 뭐야 또 떡도 만들었어. 도토리묵 쑥털털이 요즘 우리 집 단골 메뉴예요. 지인들이 와서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채가 싱싱하니 뭐든 맛있어요. 야채 색깔이 달라요. 상추가 이렇게 향긋했나요? 향이 너무 좋아요. 남편이 사진 보고 먹고 싶다 해서 어제 메뉴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도토리 묵은 샐러드처럼 야채 많이 넣고 했어요. 요즘 묵을 정말 많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인이 마당에서 수확한 진짜 도토리 묵 가루를 선물해 줬어요.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다 한 입씩 나눠 먹고 싶네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어주세요.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2개, 간장 2개, 어간장 2개. 맛있게 먹으려면 매실액, 아니면 다이어트로 하실 거면 알룰로스. 저는 오늘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저는 양념을 조금 안 짜게 먹고 싶어서 물을 2스푼 넣어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 다진 마늘은 지금 넣어놓으면 발효 되니까 먹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주세요. 자, 마늘.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죠? 깨를 갈아서 넣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음식에 들기름을 꼭 넣어 먹어요. 약이 따로 없잖아요. 오메가3가 정말 많고, 그리고 이 용기 자체가 공기를 차단하는 특허받은 용기거든요. 그래서 산패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고소한 맛을 원하시면 참기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저는 같이 조금 넣는 편이에요. 물이 흐르면 소금 넣고요. 냉장고에 방콕나물이 딱 요만큼 있어가지고 데쳐볼게요. 금방 타르시면 씻어주시면 돼요. 이제 꺾어봅니다. 열을 식힌 다음에 물기를 짜주면 끝이에요. 너무 조금이라가지고 뭐 그릇에 묻힐 것도 없이 바로 묻힐게요. 저는 액젓 조금 넣고요. 어간장이죠. 조금 넣고 마늘 넣고 파줌 넣고 그리고 들기를 조물조물 묻혀주면 끝이에요. 들기름 참기름이 맛있으면 사실 뭐 나물은 무조건 맛있죠. 이렇게 해줄까요? 냉면도 하려고요. 거의 냉털 수준의 점심이지만 먹고 싶은 거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타르름 동동 영태의 냉면은 사랑이지요. 야외에서 먹으면 뭐든 꿀맛이에요. 진짜 도토리 묵이 예술이에요. 니꺼 아니지. 이건 니꺼가 아니지. 아까. 진짜 맛있다. 들기름 들어간 나물이 정말 맛있네요. 예술이다. 파김치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냉면 보니 만두도 생각나요. 김주죠? 김주 계란 줄까? 아이 맛있다. 자, 이제 앉아있어. 엄마 밥 먹게. 없어 이제. 담아야 되는 건데 채소를 계속 담고 있는. 2년 만에 지인 가족이 놀러 왔어요. 진주 나가면 안 돼. 오늘도 어김없이 텃밭 채소 맹활약이에요. 그나저나 빨리 심어줘야겠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야들야들 맛있겠죠? 포크. 오빠들의 빈자리를 하랑이가 잘 채워주고 있어요. 또 사야지. 야외에서 바베큐 하려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만들었어요. 도토리묵 좋아한다고 해서 뜬금없이 한 사발. 먹었잖아, 이거 봐봐. 우와, 스파게티가 안 들어갈걸 이거 먹으면? 내가 지금 딴 요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든지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바베큐가 예술이에요. 김치 없나요? 어, 있어. 있는데? 어, 파김치다. 와. 아이들 사이에도 파김치가 인기더라고요. 엄청 맛있네.
먹방 튜브의 위격이라. 약간 이거 한번 먹어보고. 탄산 좀 하나 별로 없어 탄산. 하랑아 맛있어? 고기쟁이 하랑이는 아무 말 없이 흡입하고 있어요. 어때? 아이들에게 총 만들어 주고 싶어서 스몰도 만들었어요. 물이 날아가요. 모두들 얼마나 신나하는지.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와 잠깐만. 오랜만에 쉼을 누리고 위로받는 시간이었다고 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와, 아이들의 대박. 웃음소리에 현지의 피로가 날아가네요. 맛있어? 와, 이렇게 먹는 거였어. 혈관이 막히는 맛이네. 두 사람이 불 앞에서 데이트하는 동안 저는 열심히 만두 굽고 라면 끓였어요. 물이 끓는다, 물이 끓는다.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우리 완전 만두 전문 같아. 이제 아니 지금 몇 개 나왔어? 애들이 라면은 군만두라 해서 구웠는데 라면이 끓기도 전에 다 먹은 거 있죠? 저녁 먹은 거 맞나요? 한 개 먹었다 한 개나. 만두가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면이 되기 전에 다 먹을 정도로? 이렇게 밤은 깊어가고 우리에겐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졌어요. 진남샘 만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사랑해요.